안녕하십니까. 벚구경 벚구비유경 114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벚구경 28품 도행품 1장에서 3장까지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도행품자 지설대요 도탈지도 차위극멸하. 도행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해탈의 방법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지극히 오묘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치를 설명했는데, 부처님께서는요, 팔직최상도요, 사체위법적이라, 부름행지존 시등필득 아니니라, 여덟 가지 바른 길이 최상의 길이요, 네 가지 진리가 법의 자취가 된다. 음탕하지 않은 것이 최상의 행위요, 등불을 보시하면 반드시 밝은 눈을 얻느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여덟 가지 바른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온이 공하고 연기한다는 진리, 이러한 진리를 바르게 보는 정견, 또 바르게 생각하는 정사, 또 바르게 말하는 정업, 바르게 행동하는 정업, 바르게 생활을 하는 정명, 또 바르게 노력하는 정정진, 또 바르게 기억하는 정념, 바르게 평안한 안정을 얻는 정정을 뜻하는 것이고요. 또 네 가지 진리라라고 하는 것은요, 괴로움에 관한 진리인 고성제,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리인 집성제, 또 괴로움의 소멸에 관한 진리인 멸성제, 또 열반에 이르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의 진리인 도성제를 뜻하는 것이고요. 등불을 보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야 또 반드시 밝은 눈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바로 사성제, 팔정제, 밝은 진리를 전하는 그런 등불을 뜻하는 것이고요. 다음 이제 2장에 시도 무부 외요 견정 내도세라, 차능 귀마 병이요 역행멸 사곤이라. 이 도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어 깨끗한 것을 보아 세상을 건넌다. 이것으로 능히 악마의 군사를 부순하니 힘써 행하면 삿된 번뇌 고통을 사라지게 하리라 라고 있는데, 사성제 팔정도의 진리를 깨우치면요, 원이 공한 청정함을 얻어서 차 안의 고통바다를 건너서 피 안에 이를 수 있고요. 또한 이러한 진리로 탐진체 마구니를 없앨 수 있고 삿된 망상으로 형성된 번뇌 고통을 사라지게 한다는 뜻이고요. 3장에 아이계정도요 위대현이명이라, 이문당자행 행내해사박이니라. 내 이미 바른 도를 열어서 기이한 광명을 크게 나타내는 것이니 이미 들었거든 마땅히 스스로 실천을 하라. 실천을 하면 곧 삿된 결박에서 풀려나리라 라고 했는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요, 그 진리를 넓게 펴는 것이니 생각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천행을 하게 되면 스스로의 눈기 고효 몸뜻이 색성향 미촉법을 보고 형성해 놓은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하는 그런 가르침인데요. 우리는 대부분요, 자신 생각의 집착으로 만들어 놓은 번뇌를 자신 스스로 풀어야 한다 하는 것인데요, 듣지도
또 보지도 못하는 그런 불상에게만 빌고 있으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스스로 사성제 팔정도의 진리를 실천해서 온이 공한 중도의 도를 깨우치시기 기원드리면서요.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SI 불교 교육방송 법구경 법구비구경 제 114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